조선노동당 제6차 세법이소대회 기념 공연이 10일과 11일 사이오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공연 장소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 역사에서 여섯 번째로 되는 세법이소 대회를 전당 강화, 전당 단결의 초속을 더욱 반속까지 다지는 획기적 전환의 계기로 주최 당 건설 사이 아로새겨질 의의 깊은 대회로 빛내이고 뜻깊은 기념 공연을 보게 된 대회 참가자들의 환희와 격정으로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습니다. 제1부와 제2부로 나뉘어 진행된 공연에는 국무위원회 연주단, 공은국가 합창단과 주요 예술단체 예술인들이 출연했습니다. 서곡 기악과 노래 우리의 국기 애국가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남성 삼중창과 남성 합창 강이요 그대 있기에 남성 독창 내운명 지켜준 어머니 당이요 나는 명머리 그대의 아들 기악과 노래 연곡 강울 노래 하나라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언제나 인민의 힘을 믿고 인민 대중을 불러일으켜 이 땅 위에 이중류의 기적과 세계적인 변혁을 나눠온 조선노동당의 영적 투쟁 행로를 예술적 화폭으로 감명 깊게 보여주는 종목들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들어잡았습니다. 출연자들은 독창적인 당건설 노선과 기층조직 중시 사상을 제시하시고 우리 당을 인민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은 필승불피의 전투적 참모부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수리형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영원불멸할 업적을 격조높이 부과했습니다. 인민대중 제1주의를 정치 리니엄 한생의 지론으로 내세우시고 우리 당을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를 당풍으로 하는 위대한 어머니 당으로 빛내이시오 진정한 인민의 시대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총기소 동지에 대한 늘어같은 흠모심이 남성독창 고대 여성독창 내 심장의 목소리를 비롯한 노래 선율에 실려 장래에 뜨겁게 굽이쳤습니다. 노래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가 숨엄하게 울려 퍼지자 대회 참가자들은 공산주의 역마루를 향하여 주체의 붉은 당기를 더 높이 휘날려가는 무한한 영광으로 가슴 벅차올랐습니다. 권송중창 우리 당 영원히 따르리 남성합창 사회주의 지키세는 당정책 관철에 적구돼 혁명의 기수가 되어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서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가려는 당세포비소들의 혁명적 열정을 격양시켰습니다. 자력 부강, 자력 번영의 기치 높이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가는 우리민의 남다른 자긍심을 황홀하고 특색있는 예술적 형상으로 보여준 가무 이강산 하도조와 무용 황금이삭 설레인의 권송중창과 남성합창 흥하는 내 나라는 관람자들에게 풍만한 정서와 희열을 안겨주었습니다. 경의하는 총기소 동지께서 당세포 비소들에 대한 한없는 믿음과 사랑을 담아
한자 한자 가사를 진필하여 주신 잊지 못할 사유를 전하는 노래 어머니의 목소리를 심장으로 따라 부르며 관람자들은 인민을 위함에 백비로 분발하여 투쟁해 나가자고 하신 총비소동지의 열렬한 호소를 다시금 새겨안았습니다. 장건된 첫날부터 당세포 강화를 위하여 천만품을 들여온 우리 당의 불멸의 리어종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게 하는 소라시 우리 당은 무엇으로 강한가는 대회 참가자들에게 당세포의 강화이자 우리 당의 강화이며 당세포의 역할이자 우리 당의 영도력과 전투력이라는 위대한 천리를 깊이 심어주었습니다. 천리대우가 되었다는 것, 당세포의 충실성도 전투력도 오직 단결종 완전에 존엄한 날이나 행복한 날이나 변함없이 걸어온 혁명의 길을 경려하는 김종훈 동지 따라 끝까지 가고 갈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옥촉의 신념이 맥박치는 관인악과 남성 합창 연곡 충성의 한 길로 가고 가리라 영원히 한 길을 가리라로 공연은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인민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우리 당의 불강력적 위력과 당의 두리에 절통같이 뭉쳐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폭풍로로 쫓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강력한 지상을 과시한 공연은 종곡, 노래와 춤, 영광 부립니다 조선노동당이요 김종훈 장군께 영광을로 막을 내렸습니다. 공연은 당세포 비서들을 우리 당의 핵심 중의 핵심, 숨은 여웅 중의 숨은 여웅으로 불러준 당주왕의 크나큰 믿음을 환생의 제보로 간직하고 당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탄압된 건강하고 혈기황송한 세포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 대회 참가자들의 혁명적 의지를 백배해 주었습니다. 전체 대회 참가자들은 격려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6차 세포비소 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당세포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의 존엄과 불패의 위력을 만천하에 떨치며 당제 8차 대회 결정 관철에서 새로운 혁신과 전진을 이룩해 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